공격해라. 방역하다. 잠시 후. 항복! 항복한다! 사살! 잘했다. 이제 활기를 불어넣는군. 한편, 여우데아트 마을 이장은 안내방송 송출을 전직 집행한 부비 브라운에게 요청하여 브라운 김은 결국 안내방송을 하게 된다. 네, 집행한 부비가 브라운 김이죠. 이름을 제가 정했거든. 작가가 정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부로 9시부터 통금 시간이 도입됐으며 밤에는 도시 주변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통금 시간이 도입됐으니 밤 9시엔 도시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기업령이나 마찬가지인 듯 싶었다. 한편 준비대장은 군사작전을 사실대로 계획한다. 폭격작전이다. 모두 준비해놓죠. 바로 중요시설에 폭격을 하는 것이다. 한편 중피하는 끝없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무려 식량장 송구역이 공격받았다. 뭐? 전체에서 필수인 건 식량도 있는데. 한편 브라운의 단짝이었던 집회참여자 블루의 여친이었던 정레드가 전쟁 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낮 시간마다 집회를 주도하기로 하였다. 전직 간부님의 지를 이어 우리가 집회 단체 차립니다. 그린 지배한 때처럼 벌써 우린 우리 국가의 국민이요. 우리도 국가를 이끌어 갑시다. 그래, 전쟁 반대 선언합시다. 우리 국가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적국과의 피를 보는 일이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의로 전쟁을 반대합니다. 피를 보는 전쟁은 당연히 반대고 우리는 적들에게 식민이 당하시는지 아닙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키워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적들에게 보여줍시다. 와. 그러나 그때처럼 이놈들, 너희 우리 노예가 될 것일 뿐이야. 어디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 얘들아, 인간들은 나 체포해라. 마지막 경고다. 네놈들은 다 체포될 것이다. 잠시 후. 누가? 빨리들 따라와! 이 시위는 추후 더욱 확산되고 좀비들은 초소를 더 늘리게 된다. 밤마다 시민군들은 무자비하게 좀비들과 싸웠다. 네놈들은 곧 망할 것이다. 행, 어리없는 소리 올시다. 탄환된 구역은 주후 시민군들이 그린이 지배하던 시절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곳이 되었다. 우리 국가를 위해 같이 힘써준 거 잊어버리지 않겠다. 블루, 더 이상이라도 우리를 지켜줘야 해. 친구, 자네 대신 내가 양계장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구원품을 대신 전해주겠네. 그 후 어떻게 될까?